어제 이재명 후보가 코로나 비상대응 긴급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민주당은 비상대응 체제로 전환하겠습니다. 긴급 방역 대응반, 소상공인 지원반, 생활 안심 대책반의 반장을 맡고 비상대책본부는 상황실을 운영하며 위중증 환자 발생 현황과 의료 인력 및 병상 확보 상황 등을 살피고 코로나19 상황을 일일 점검 해나갈 계획입니다. 병원과 소상공인의 손실보상 등을 위한 감염병 긴급대응 기금을 조성하여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금융지원, 지역화폐 등 내년도 소상공인 지원 대책과 함께 총 100조 원 규모의 코로나 재정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우리 당은 이 같은 방안을 국회에서 논의하기 위해서 국가재정법과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을 곧 발의할 예정이고 당내 논의를 위한 당론 추진 절차도 밟겠습니다. 기금 설치 외에도 시급한 민생과 방역 현안이 많습니다. 인원 제한에 따른 손실 보상을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고 나아가 선보상, 선지원까지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제도 개선을 논의해야 합니다. 또한 백신 부작용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 백신 국가 책임제도 논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번 12월 임시국회는 민생 회복 방역 국회로 되어야 합니다. 어제 제주도 인근에서 규모 4.9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큰 피해 신고는 없었지만 이후에도 5차례의 여진이 발생해서 도민 여러분의 불안과 걱정이 크셨다고 합니다. 정부는 지체 없이 관계기관 비상근무 태세에 태세를 지시했습니다. 지진 피해 상황 파악과 필요한 후속 조치에 나서면서 국민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당정은 여진으로 인한 추가 피해에 적극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